뉴스에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세계 패권을 다투는 미국과 중국의 올해 첫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미중 대리전으로 불리는 대만 총통 선거가 높은 투표 열기 속에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개표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친미 친중 성향 후보가 격돌한 가운데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동북아를 넘어 세계 안보 지형과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인들만큼이나 미중 양국 모두 숨죽이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베이징으로 갑니다. 이윤상 특파원, 당선인 윤곽은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네, 대만 총통 선거는 조금 전 오후 5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약 3시간 뒤쯤 당선인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워낙 후보자 간 지지율 격차가 박빙이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선거는 우리로 따지면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르는 건데요. 대통령인 총통과 부총통,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인 입법위원 113명도 함께 뽑습니다. 그중 총통은 미중 대리전으로 여겨지며 관심이 큽니다. 친미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중도 성향의 민중당 커원조 후보인데 마지막으로 공개된 여론조사까지 친미와 친중 성향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1996년 이후 총통 선거에서 친미 민진당과 친중 국민당이 8년 주기로 정권을 교체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그 공식이 유지되며 친중 후보가 당선될지 깨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만큼 투표 열기도 굉장히 뜨거웠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투표가 시작되자마자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몰렸습니다. 대만은 주소지가 아니라 본적지에서 투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어제부터 기차와 버스를 이용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선거 후 양안 관계를 회복하자거나 이번 기회에 통일을 하자는 등의 SNS 글을 올리며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미국으로선 이번 대만 선거 결과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러시아와 중동 두 개의 전장에서 포성이 멋지 않는 가운데 대만에서 친중 후보가 당선될 경우 자칫 동아시아 정세마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자, 최주현 특파원, 미국이 어느 때보다도 대만 선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단순히 총통을 뽑는 선거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에게 대만은 이 중국을 견제하는 일종의 최전방 지역 같은 곳입니다. 겉으로는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친미 성향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만 해협이 중국의 영향권이 됩니다. 서태평양 일대 글로벌 유통망에서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했던 전략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선거 하루 전까지 중국 외교라인과 이곳 워싱턴에서 회담하며 긴장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미국에겐 현재 중동도 굉장히 큰 숙제인데 후티 반군 시설을 또 공격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확전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 근거지를 대규모 공격한 지 하루 만에 미국이 또다시 추가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늘 새벽 3시 단행된 이번 공격은 어제와 달리 미국 단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습 첫날 다국적군 차원에서 목표물 60개 이상을 타격했지만 여전히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레이더 시설을 겨냥했다는 게 미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후티와 이란을 향해 재차 경고했습니다. 후티 반군도 대규모 폭격 직후 미국 상선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긴장감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외교안보 국제부 권갑구 기자 나왔습니다. 자, 권 기자, 일단 현재 상황부터 좀 살펴보죠.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제가 지금 방송 전까지 이제 대만 선관위 개표 상황을 보고 왔는데요. 친미 성향의 민진당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표율이 1%도 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후보를 보면 집권당이자 친미 성향을 지닌 민진당 후보 라이칭더, 정권 교체를 노리는 친중 성향의 국민당 후보 허우유이, 중도 성향의 민중당 후보 커원저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친미 성향 후보가 앞서고 있긴 했지만 세 후보 모두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외교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 대만은 출구조사조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변수가 워낙 많아 실제 결과와 틀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도 대만 인구의 5%를 차지하는 중국 내 대만인들이 얼마나 투표했는지, 또 군소 후보로 여겨졌던 중도 성향 후보가 젊은 층 지지를 얼마나 끌어내는지가 큰 변수입니다. 변수들이 많군요. 이번 대만 선거가 미중 대리전이라는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 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주길래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까? 네, 중국의 봉쇄 전략을 유지하느냐 아니면 중국이 미국의 견제선을 뚫고 태평양에 진출하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대만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고 합니다. 일본부터 싱가포르까지 있는 제1도련선을 통해 중국을 봉쇄하는 전략입니다. 친미 후보가 되어야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유지할 수 있죠. 최근 8년간 집권하며 친미 정책을 펼쳐온 민진당 차이잉원 현직 총통에 이어 또 민진당 후보가 당선돼 4년을 더 집권하길 바라는 겁니다. 중국은 그 반대입니다. 대만을 통해 미국의 견제선을 뚫고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영향력을 뻗어나가려는 계획이죠. 이 때문에 친중 후보가 뽑히길 바라고 있습니다. 결국 두 국가의 이런 외교 전략이 굉장히 첨예하게 걸려있는 사안이라는 건데 그래서 선거 직전까지 미국과 중국이 이런 신경전을 펼친 겁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은 선거 전부터 친중 후보인 국민당 후보를 뽑도록 대만인들에게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썼습니다. 대만 공무원과 시민들을 중국으로 초대해 여행을 시켜줬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대만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12가지 화학물질에 대해 면세 정책을 철회하고 추가로 관세도 부과할 수 있다며 압박한 겁니다. 미국도 총통 선거 직후 어느 후보가 당선되든 미국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겠다며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사실상 밝혔습니다. 미중 관계는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네, 먼저 안보 분야를 살펴보죠. 친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만 해협에 미국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대만 인근에 군용기와 군함, 무인기까지 수시로 보내며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인 오늘도 중국 인민군 군용기 8대와 군함 6척이 포착됐다고 대만은 발표했습니다. 친중 후보가 당선되어도 그 긴장감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만 해협이 중국 영향력에 놓이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반도체로 대표되는 무역 분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업체 TSMC가 중국 영향력에 들어갈 경우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우리나라 기업 반도체를 구매해 반사 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고요. 반대로 중국이 대만을 발판으로 반도체 공세를 강하게 펼쳐서 우리나라 반도체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엔 기회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선거 결과 지켜봐야겠군요.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우리 정치권의 총선 시계도 바쁘게 돌아가는 중입니다. 여권에선 한동훈 효과에도 김건희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있다며 하루빨리 이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에 이어 박은식 비대위원도 공개적으로 경고 신호를 보냈는데 결국 이 문제를 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선 전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에 이어 박은식 비대위원은 채널A와 만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공정이라는 가치 하나로 당선이 되신 분입니다.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형태로건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표명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다른 비대위원도 채널A와 통화해서 총선 전까지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지난달 29일 첫 비대위 회의 때부터 나왔다고 박 비대위원은 전했습니다. 이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여론을 잘 알고 있고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을 설득시킬 대안들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이든 아니면은 특별감찰관이든 제2부속실이든 뭐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이 리스크를 해결하고 우리 국민의힘은 그다음에 이제 인물과 정책으로 승부를 내야 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악법이라고 하면서도 제2부속실 설치와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상민 의원은 의혹을 털려면 특검밖에 없다며 여야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총선 후 특검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연입니다. 민주당 내홍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 만여 명이 오늘 대규모 탈당식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난이 쏟아져 나왔는데 흉기 피습을 빗댄 막말이 나왔습니다. 역풍을 우려한 이낙연 전 대표는 즉각 사과했습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민주당원들이 국회에서 민주당을 떠나며라는 탈당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재명 애원해도 소용 없겠지. 변해버린 당신이기에. 주최 측은 1만 명 넘는 당원들이 민주당을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로 이재명 대표를 꼽았습니다. 첫째는 이재명 때문이고요. 둘째는 이재명 대표 때문이고요. 3번은 피의자 이재명 때문이고요. 4번은 김혜경 남편 이재명 때문. 여러분들은 왜 탈당하셨어요? 이재명 때문에! 이낙연 신당에 합류한 민주당 출신 이석현 전 국회의장과 최성 전 고양시장 등은 신당 참여를 독려하면서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송영길 씨를 서울시장으로 그분이 하던 계양구에 이재명 씨가 들어가서 다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당이 망했구나. 이 양반의 꿈이 아마 뭐 청와대 가는 걸 것 같은데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못 가지만 저 때문에 절대 못 갈 거예요. 범죄적 의혹이 100가지가 넘습니다. 이 대표를 향한 이전 대표 지지자의 막말도 나왔습니다. 목에 칼빵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남의 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님 너무 좋구나.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이런 저질 혐오 막말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하신 분께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 대표와 민주당에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여랑여랑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이현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비명 횡사 대 비윤 비운. 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얼굴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건 분명 공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야가 서로를 향해서 막장 공천하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SNS에 민주당 공천 기준은 친명 횡재, 비명 횡사냐라고 쏘아붙였고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곧 영남 피바다 되나 비윤 비운. 친윤 행운이라고 받아쳤습니다. 당내 비주류 세력, 그러니까 비명, 비윤이 공천 물갈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상대를 공격하는 거죠. 친명이냐 아니냐가 사실상 민주당 검증의 유일한 기준일 뿐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시면 국민의힘 출마자 양성소 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양당이 이렇게 공천을 두고 날을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 여야 모두 공천관리위원회가 출범하자마자 사당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찐윤 이철규 의원이 친윤 낙하산 공천을 민주당은 친명 조정식 사무총장이 비명계 공천 학살을 주도할 거라는 의심이죠. 양당 공관위원장이 공정한 공천 결과로 증명하겠다고 했지만 당 내부에서조차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때가 되면 누가 더 혁신하냐 이게 화두가 되는데 국민들에게 저쪽이 더 엉망이라고 깎아내려서 상대적 우위를 점해보겠다는 거겠죠. 양당의 공천이 본격 시작됐는데 2월이 심상치 않다.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자, 아까 보신 비명횡사냐 비윤 비운이냐 이게 판단될 첫 시험 때는 다음 달 초쯤이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2월 초, 국민의힘은 2월 중순쯤 현역 의원 첫 컷오프를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경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배제된 현역 의원들이 비주류 진영에 몰려 있다면 공천 학살이라는 얘기를 시작부터 듣겠죠. 컷오프된 의원들이 탈당하고 제3지대로 가면 총선판이 요동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2월 초중순을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다시 보자. 누굴 다시 본다는 겁니까? 네, 민주당 노웅래 의원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 의원. 최근 민주당 후보 검증위로부터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돈봉투 소리도 녹음됐다며 체포동의안을 설명했던 바로 그 사건입니다.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만든 작품을 뇌물받은 것처럼 언론 플레이해서 재판도 받기 전에 저를 범법자로 만들었고. 그런데 노 의원이 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불법적인 돈은 아니었다고 했지만요. 네, 노 의원이 지난해 11월 돈봉투 소리가 녹음된 날 돈을 받긴 했지만 500만 원 미만 정치 후원금이라서 뇌물은 아니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검증위 관계자는 채널A에 노 의원이 의견서를 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당황스럽다는 반응이었는데요. 한참 전에 법원에 노 의원이 의견서를 낸 사실조차 모르고 적격, 부적격을 따진 셈이니까요. 민주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당도 접한 상황이고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겁니다. 그래도 김병기 검증위원장은 공관위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적격 판정에 문제 없다는 반응입니다. 민주당 후보로 나갈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는 검증인데 판단 기준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한 병원 응급실 의사가 술을 마신 상태로 수술을 하다가 환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행법에는 의사가 술을 마시고 의료 행위를 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서 경찰은 문제의 의사를 정식 수사조차 못합니다. 김민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얼굴을 다친 60대 남성이 이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직후 남성은 112에 신고했습니다. 수술을 맡은 20대 의사에게서 술 냄새가 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해보니 실제로 의사는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음주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저녁 식사를 하다 맥주 한 잔을 마셨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은 이런 사실을 관할 구청과 보건소에 통보했습니다. 병원 측은 해당 의사를 진료에서 배제하고 모레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응급실 당직 의사가 술을 마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해명합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후에 아무래도 징계 조치는 이루어질 거고요. 참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유감이긴 한데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같이 병행돼서. 관할 보건소도 해당 의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음주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의사를 입건하지 못했습니다.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행 의료법상엔 음주 의료 행위를 금지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의료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1년 이내 의사 면허를 정지할 수 있다는 행정처분이 전부입니다. 의료인의 음주 의료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한 중학생이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경비원은 사과를 받았으니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영상을 접한 이들의 공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상가 건물 복도로 보이는 장소. 10대 청소년이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남성에게 달려들어 바닥에 넘어뜨립니다. 몸싸움을 벌이는가 싶더니 손과 발로 남성을 마구 때립니다. 쓰러졌던 남성이 겨우겨우 일어서지만 청소년이 발을 높이 차 얼굴 부위를 가격합니다. 남성은 충격을 받은 듯 바닥에 그대로 쓰러집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친구들은 폭행을 제지하긴커녕 장난스레 웃으며 영상을 찍습니다. 어제 새벽 0시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중학생들이 상가에서 소란을 피우자 경비원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폭력으로 번진 겁니다. 학생 친구들이 해당 영상을 SNS에 올렸고 온라인에서 이 영상을 본 시민이 오늘 오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경비원과 학생,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서로 합의하에 싸움을 벌였다며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수단을 몰라서 그런 거지. 상이 없으니까 그냥 가세요. 응? 학생한테 사과를 받으신 거예요? 어른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내가 용서했어요. 경찰은 이들이 싸움을 벌이기 전 사전 동의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20대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한 50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문제의 경찰관은 업무상 알게 된 이 여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연락을 취했는데 딸 같아서 밥을 사주고 싶었을 뿐이라는 황당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고향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습니다. 도움 필요하면 연락 주세요.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어요. 20대 여성 A씨가 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현직 경찰관입니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친구가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으러 경찰 지구대에 찾아간 게 발단이 됐습니다. 휴대전화를 찾은 A씨가 외국인 친구 대신 자신의 인적사항을 남겼는데 해당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를 보고 연락해온 겁니다. 50대를 추정한 사람이 23살째라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만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매우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A씨는 거절 의사를 밝혔고 가족들은 관할 경찰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가족들은 이후 지구대에서 무마하려 회유했다고도 주장합니다. 고향을 들먹이면서 고향 후배고 다 한 달에 건너면 다 아는 처지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한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둥글둥글 넘어가자 뭐 그런 식으로. 취재 결과 해당 경찰관은 이 사안과 관련해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감사에서 A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자신과 비슷해 점심을 사주겠다 한 거라고 해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경찰 등 공공기관은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은 술자리 폭행과 공갈 협박 의혹을 두고 후배 야구선수 임해동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임해동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했는데 여기서 임 씨가 김하성 선수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메이저리거 김하성 씨의 고소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 야구선수 임해동 씨. 폭행 사건을 빌미로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하성 측과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경찰 조사로 성실하게 소명하고 그러도록 오도록 하겠습니다. 임 씨는 그제 네 번째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압수당한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에 참관한 지 3일 만입니다. 채널A 취재 결과 경찰은 임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만 개가 넘는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임 씨가 김 씨를 상습 협박한 내용의 증거물을 여러 개 확보했습니다. 임 씨가 김 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고 이후에도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내용의 SNS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 임 씨와 김 씨의 통화 내역 등입니다.
임 씨는 경찰이 제시한 증거물을 보고도 협박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말 김 씨가 임 씨를 고소한 뒤 두 사람은 상습폭행, 명예훼손 등을 주장하며 진실 공방을 이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임 씨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다만 임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증거물 등을 통해 임 씨의 공갈과 공갈미수 사건을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겨울 철새인 때까마귀가 도시나 시골 가릴 것 없이 전국에 출몰하고 있습니다. 때로 다니다 보니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배설물 악취도 심하고 밤새도록 울어대는 통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제주에선 집단 폐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새떼가 하늘을 까맣게 뒤덮습니다. 철새인 때까마귀입니다. 전기줄마다 빈틈없이 자리를 잡습니다. 때까마귀가 지나간 자리는 온통 배설물로 뒤덮입니다. 머리 위로 떨어지는 배설물에 고약한 냄새까지 주민들은 영곤욕입니다. 진짜 수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똥 맞을까 봐도 무섭고 일단 길 갈 때마다 뛰어가거든요. 제가 그 약간 공포가 된 거 아닌가. 이 똥 발에 밟아가지고 이 안에 들어오면은 온 천지가 다 이 똥 천지예요.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때까마귀. 주로 농경지에 머물렀는데 최근 도심 출몰이 잦아졌습니다. 먹이 구하기가 비교적 수월하고 천적이 없는 도심 환경에 적응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도심에 전기줄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나 매력적인 횃대가 되는 거죠. 급기야 제주에서 농약을 섞은 먹이를 먹은 까마귀 5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제주시는 누군가 일부러 먹이에 독극물을 넣은 것으로 보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개설에 농약을 묻혀서 뿌린 것 같거든요. 일부러 뭐 때까마귀한테 해를 가하기 위한 하나의 그 뭐 행위죠. 도심 속 인간과 동물의 접점이 늘면서 갈등 역시 커지는 상황. 모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홍신우입니다. 카페나 식당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들어가 옆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건 현행 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꾸준히 늘면서 최근 정부가 일부 매장에 한해서 이 반려동물 동반 출입과 동반 취식을 허용하는 시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송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아지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한 이 카페에선 반려동물과 한 공간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어 펫팸족들로 북적입니다. 가족 단위로 식사하러 가고 그러면 같이 들어갈 데가 없어가지고 많이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아주 친구들도 많고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겁이 많거나 성격이 소심한 개를 위해 칸막이가 쳐진 부스석도 있습니다. 노견이다 보니까 아기 강아지들이랑 잘 못 어울려서 그냥 부스 이용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음료를 가지러 가거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는 이렇게 전용 대기 공간에 반려견을 둘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602만 가구로 네 집 중 한 집이 해당됩니다.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지만 식품위생법상 식당과 카페 등 음식을 먹는 공간에선 반려동물과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허가받은 일부 매장에 한해 규제를 풀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법을 개정하기 전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사업 형태로 운영해보기 위해서입니다. 입장을 하시게 되시면은 QR을 통해서 고객이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접종에 관련 여부 이런 거를 등록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오는 2027년에는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과 함께 반려견 친화 매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과거의 주식 중독으로 재산을 몽땅 날린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연세대 외래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주식 중독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습니까? 요새 굉장히 많아졌어요. 과거에는 사실 주식 중독이나 주식 우울증으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이 40대 남자가 대부분이었거든요. 40대 남자. 지금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도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저는 요즘에 뭐 주식도 주식이지만 코인도 굉장히 좀 뭐 위험해 보인다라고 할까요? 코인 중독자들도 찾아오시죠? 많이 오시죠. 사실 코인 중독자분들은 이게 뭐 24시간 계속 할 수 있다 보니까 하루에도 뭐 12번씩 진짜 매매를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이러다 보니까 투자로 인한 번아웃, 우울증 심한 경우에는 이걸로 공황까지 생기고 공황장애 뭐 자살 생각까지 하는 경우 심각한 분들도 뭐 소수지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주식 중독자들이 낯설지가 않은 게 네. 선생님도 저도 주식 중독자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식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제가 전문이 따고 처음으로 월급 받고 삼성전자로 시작했죠. 누구나 처음에는 우량주로 시작을 해요. 그때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의 소액을 삼성전자로 사고 그래서 약간 우량주니까 네. 한 몇 달 뒤에 수익을 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맛있게 소고기 사 먹고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했죠. 네. 그러면서 지난번에 100만 원, 200만 원으로 수익을 냈으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넣으면 이번에 30%만 올라도 300만 원, 600만 원이 이게 어디야. 거의 한 달 월급이네. 와 이러면 내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일 안 해도 되겠다. 이런 인지 왜곡에 빠지는 거죠. 아니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 되시고 일 안 주식으로 일을 안 하시려고 했군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착각했는 게 내가 정신과 의사니까 나는 욕망을 잘 조절할 수 있을 거다. 나는 멘탈 관리의 전문가다. 멘탈 관리 돼가죠. 그리고 남들도 이렇게 주식으로 수익 보는데 나는 연대의대 나왔으니까 조금만 공부하면 주식 이거 별 거 아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 긍정 격화, 이미 추론의 오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식의 늪으로 이게 손실의 늪으로 조금 조금씩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이제 천만 원, 이천만 원 살 게 아니라 의사 면허증 맡기고 빚을 땡겨서 코스닥 주식을 도전해 보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그때부터 이제 나락이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연끌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힐러리 대통령 당선 그 테마주에 다 들어갔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는 바람에 그때 네, 남은 재산도 다 날렸었죠. 그러니까 주식 중독으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지금 생각해도 힘든데요. 36살 때까지 제가 평생 20살 때 대학생 때 과외부터 해서 모은 16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을 주식에 연끌해서 단 세 종목에 올인했거든요. 액수로는 얼마입니까? 그때 정확하게 3억 2천만 원 정도 잃었어요. 그런 일 몇 번 겪으면은 공황장애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제 뇌가 고장나 있었고 제 근무 시간이 9시였는데 주식 투자 변동성이 가장 심한 시간이 9시부터 9시 20분까지잖아요. 네. 9시 15분까지 주차장에서 주식을 하고 출근을 했어요. 맨날 지각을 했어요. 그러면 선배 의사들이 다 보죠. 제가 주차장에서 왜 쟤 일찍 왔는데 주차장에서 뭐해? 다 소문났죠. 왜 권고사직 당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면 다시 주식을 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래서 뭐 인터넷 어플 뭐 이런 거 다 지우고 안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한 6시에 퇴근하고 오면 운동 한 30분에서 1시간 오가고 오면 집에 와봤자 7시예요. 밥 먹고 7시부터 12시까지 5시간 동안 내내 울었어요. 너무 이렇게 괴롭고 우울감에 내가 잡아먹힐까 봐 제가 그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했는데 그걸 하면 1시간에 한 판 뭐 하면 시간이 잘 가거든요. 이걸 하니까 눈물이 안 나더라고요. 우리가 뭐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아니면 이런 강렬한 도파민이 왔을 때는 이걸 갑자기 명상이나 운동으로 이거를 이 욕망을 누른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덜 위험한 중독으로 점진적으로 단계를 낮춰야 돼요. 제가 강인해서 이겨낸 게 아니에요. 맨날 울었다고 했잖아요. 맨날 울었던 기억을 떠올리면 다시는 그 지옥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요. 내가 주식 중독이다. 그리고 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좀 극단적인 케이스까지 보셨습니까? 제가 최근에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코로나 때 결혼식이 좀 미뤄졌잖아요. 네.
양가에서 받은 돈을 그 부부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돈이 그, 있는 목돈이 거죠. 남아 있는 거예요. 네. 그 돈으로 주식에 잠깐 넣어서 한 30%만 불리자 하는 생각에 주식에 넣었다가 반토막 나신 부부가 너무 많아요. 아, 이런 거 많. 3분이면 돈을 벌게 해줄 테니까 투자해 봐라. 유튜브에 쏟아집니다. 뭐 10억 부자로 만들어 드립니다. 뭐 당신도 할 수 있다 많죠. 이런 정보 같은 거는 어떻게 좀 걸을 수 있는 방법, 노하우 같은 것도 좀 있습니까? 무분별하게 지나치게 많은 정보는 정보가 없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초보자들은 이 정보의 옥석을 가릴 분별력이 아직은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주식 아니면 부동산 뭐 마찬가지지만 투자라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종목을 찍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죠. 주식 유튜버 중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을 믿으세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날 주식에 100만 원을 넣, 그 삼성 주식에 100만 원을 넣는 그날로 돌아간다면 다시 주식 시작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3년 정도는 재무나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주식을 하겠습니다. 투자는 나쁜 게 아니죠? 내가 나쁜 거예요. 항상 투자는 전혀 죄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기사를 좀 이제 봤는데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비트코인 ETF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변동성이 높은 투자이기 때문에 초보들은 절대 근처에도 가면 안 되는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끝으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동안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던 나의 속마음 하나 좀 털어놔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남들은 제가 지금 예전에 주식 중독이나 우울증 많이 극복했다. 지금은 뭐 먹고 살만하지 않냐. 병원도 잘 되고 방송 나와서 유명해지고 선생님 지금 행복하지 않으세요? 행복합니다. 근데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저는 우울증이 지금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고의 우량주는 종목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나 자신의 건강이나 발전이나 행복에 투자하세요. 그게 가장 수익성이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라. 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박종석 연세대 외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공기도 깨끗하고 큰 추위 없어서 모처럼 나들이하기 좋은 날이었죠. 내일도 심한 추위 없겠지만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으로 내릴 경우 강원 산간에 최대 7cm 예측되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비가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오늘보다 덜 춥습니다. 서울과 대전 영하 2도, 강릉 2도, 부산은 3도에서 시작되고요. 낮에도 더 포근합니다. 서울이 5도, 대전 10도, 부산은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비교적 포근한 날씨는 내일까지입니다. 올해는 서울 기준 영하 7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화요일에도 영하 6도로 춥겠습니다. 이후 기온은 차츰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조금씩 살아나던 전 세계 공급망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물류의 관문인 홍해와 에너지 수송 통로 호르무즈 해협이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간신히 수출 회복세에 들어선 우리로선 반갑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 원유 가격도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응이 늦어지면 물가 상승과 수출 하락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지 모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적극적 선제 대응. 뉴스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